네, 공지역의 해묵은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역 내 반듯한 추모 공원을 마련하는 건데요. 10년 넘게 표류하던 이 사업이 최근 순조롭게 1순위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흥군 공읍 호영리의 한 야산입니다. 이 일대 6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을 갖춘 추모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흥군이 지난해 10월부터 공모 방식을 통해 추모공원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공읍 호영리 1원을 1순위로 정한 겁니다. 군은 앞으로 주민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은 뒤 공읍 호영리 1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오는 5, 6월쯤 최종 예정지도 확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기본 실시 설계를 실시해서 2022년 1월부터 착공해서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고흥추모공원 1순위 후보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일단 화장시설이 제외된 데다 주변 마을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시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장묘 문화의 변화 추세 속에서 추모 공원에 대한 인식 개선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터가 있기 때문에 화장터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혐오시설을 했지 추모 공원 자체는 혐오시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편의시설로 국민 편의시설로 줘보고 있어요. 고흥군은 지역의 연간 전체 화장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의 장묘문화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지역의 숙원사업, 고흥추모공원 조성사업. 이번만큼은 소정의 결실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